장혁 부인 김여진 발레리나 배우 장혁은 2002년 자신이 다니던 피트니스 클럽에서 아내인 김여진 씨를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요. 무용학과 출신으로 국내외 주요 공연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던 김여진 씨는 당시 피트니스 클럽에서 잠시 필라테스 레슨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장혁은 당시 상황에 대해 2002년도에 필라테스를 배웠다. 여자들만 40명 정도가 있었고 저만 유일하게 남자였다고 하는데요. 처음부터는 친구는 아니었고 선생님과 제자였다고 하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밥을 먹는 정도였고 그렇게 조금씩 자연스럽게 친해지면서 가까워졌다고 회상하기도 했는데요. 한편 장혁과 김여진 씨가 급격히 가까워진 시기는 지난 2004년 장혁이 군 입대 문제로 힘겨워하던 때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힘들어하던 시기에 김여진 씨가 힘이 되어줬고 기다려주면서 버팀목이 되어줬다. 장혁은 이때 늘 항상 이란 단어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장혁은 당초 30살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004년 군 입대를 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군제대 후 다시 신인의 자세로 연기를 시작했고 부담도 많아 결혼이 늦어졌다고 하는데요. 장혁은 예비 신부에 대해 나와 많은 부분이 닮았고 또 많은 부분이 다르다. 말수가 많은 편은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차분하지는 않다.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심도 나보다 더 많은 것 같고 무엇보다 믿음이 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사람, 더 고마운 사람, 처음 만났을 때보다 새록새록한 느낌은 없을지 몰라도 오히려 더 많은 애정과 마음이 불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런 사람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장혁은 택시에 출연해 가족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스턴트 없이 액션 연기를 소화하는 장혁에 MC들은 배우로선 멋진 모습이지만 가족들은 걱정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장혁은 아내는 내가 나오는 드라마를 안 본다라며 잠을 잔다라고 폭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장혁은 또 첫 연기 대상을 수상하고 트로피를 들고 집에 갔는데 다들 자고 있더라. 수상까지는 봤다고 하더라. 새 아이를 키우려다 보니 힘이 든 것이다라며 아내를 향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